오늘은 완전식품으로 알려진 양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양파와 한살림 양파와의 차이점이죠. 한살림은 씨앗을 넣기 위한 그 상토부터 퇴비나 비료나 모든 것을 유기질로 쓰고요. 안전성이 입증된 목록 공시를 통과한 제품들만 쓰고 있어요. 그 점이 굉장한 차이죠. 예, 모두 인증난 제품이에요, 이게.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모종 자체도 자가 육묘를 기초로 하고요. 이렇게 직접 길러 가지고 11월쯤에 심죠. 그러면 이게 겨울을 나고 나면은 여기 지금 이 상태인데 풀이 엄청 커요. 풀하고 같이 크는 거죠. 인건비 들여서 모두 뽑아내죠. 이 한살림은 생명농사를 기초로 하며 자연과 사람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공존하고 살아가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너무 좋아서 한살림의 생산자 농업인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현재 밭은 이게 금년 거가 아니고 작년 거예요. 너무 현재 작기 때문에 작년 것을 표본으로 찍어놓은 것을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수확기에 접어든 6월 20일경에 그때 모습이고요. 싹이 다 쓰러져 있고 말랐죠. 수확기에요. 모든 그 유기자재로 쓰고 있고 모든 것이 이제 입증되고 안전하고 건강에도 좋은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유기농 양파예요. 이것이 유기농 양파의 진수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일반 양파 이제 화학비료 쓰고 있죠. 화학비료와 거기다 추가해서 뭘 쓰느냐 하면은 제초제를 써요. 풀을 뽑기 싫어서 그런지 어쩐지 제초제를 쓰고 화학비료는 정말 몸에 해롭잖아요. 마구마구 씁니다. 제초제를 쓰고 결과는 더 좋아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으니까 햇빛을 더 많이 보고 비료를 주니까 듬뿍 영향을 많이 받고 햇빛을 많이 받아서 이건 이제 샘플로 찍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GAP라는 우수농산물로 둔갑을 했죠. 그것을 일반 시중으로 팔려나가서 짜장면집 같은데로 나가죠. 일반 시중으로 나가고 짜장면 정말 맛있죠. 그렇지만은 서민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좀 큰 가게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한데 간짜장의 절반이 양파인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무지하게 망설여져요. 그래 그 뒤로는 이 사실을 안 다음에부터는 별로 안 먹어요. 먹고 사실 위험하잖아요.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고 그래요. 좀 충격이었죠. 그 안 사실. 근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친환경으로 식단을 바꾸면 되죠. 제가 현재 중장비 30년 하다가 그만두고 농업인으로 귀농한 거잖아요.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참조가 됐나요? 많이 깨우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